네, 뭐 적절하게 공연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흥겨운 풍물이 나오면 또 차분한 소리와 춤이 있고요. 자, 다음 순서 또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춤에 이제 기본이 되는 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춤이라고도 하고 또 허튼 춤이라고도 하는데 오늘은 노려장아 꺾어들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광진구 국악협회 이제 그 무용분과위원회 우리 부지부장 염승옥 선생님과 김지자님, 이명민님, 김영민님, 김은희님, 이민선 선생님 이렇게 다섯 분이 입춤을 보여주실 테고요. 가야금을 타면서 판소리에 이제 눈대목을 연주하는 그런 종목을 이제 무용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미 병창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단가 중에 호남의 경치들을 읊은 호남과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민요, 남도 민요죠. 남원산성 진도아리랑 이렇게 우리 김인숙 선생님이 해주실 텐데 팜플렛 보신 분들은 혹시 오타가 났나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그 회신곡을 불러주신 분이 무용분과 위원장 김인숙님이고요. 동명이인으로 가야금 병창 및 산조 이수자 김인숙님이 따로 계세요. 그러니까 두 인숙이가 나와서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다시 춤 하나 또 보실 텐데요.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우리 이 지역에 어린 학생들인데요. 지난해와 올해가 그 한국과 프랑스가 교류를 맺은 지 130년이 되는 해라 한국에서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많은 연주자들, 공연자들이 교류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 광진구 지역의 어린 초등학생들이 프랑스 파리에 가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왔습니다. 우리 광진구에서 주최하는 광진 그 동화축제 때도 무대에 올랐고요. 얼마 전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아주 크게 3일 동안 있었던 아리랑 축제 경연대에 나가서 아주 쟁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또 수상을 했습니다. 아리랑 가락에 맞춰서 화려한 부채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부모님들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김지원, 권은선, 김현수, 소다빈, 유가영, 김지한, 김현수, 신정윤, 이다인, 전민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친구들 너무 이뻐서 저희가 입구에 배너도 따로 만들었고요. 마치고 우리 커튼콜 마치고 우리 학부 형님들은 함께 또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진구 국악협회가 준비한 공연의 2부에 해당하는 입춤, 가야금 병창, 부채춤 박수 부탁드립니다.